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포켓로그. 일단 전 영상에서 IBC를 잡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150층부터 200층까지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자. Let's do it! 아, 풀 벌레 좋아요. 맛집이다. 에어 슬래시. 요거지. 아니 다 IBC 다음은 얼마나 쓸까. 아니 렐쿠자까지 가져왔는데 아니 IBC 어디까지 성장할까. 아니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신데. 어? 아 이제 좀 좋은거 뜬다. 은혜의 갑기? 무슨 기술이지? 트레이너를 위해 전력으로 상대를 공격한다. 아, 그냥 공격 기술. 어, 뭐야? 아, 무슨 기술인지만 보려 했는데, 이게. 아, 기술 보는 것도 안 돼? 염, 뉴트. 어, 신기하게 생겼네? 불, 독. 그냥 깡대로 잡을까? 갓. 어, 딜 너무 센데. 갓. 그냥 특공으로 잡네요. 전기 에어 슬래시. 아, 잠깐만. 컷. 효과가 별로다. 전기가 비행한테 세지. 효과 별로인데도 이 정도면은 내가 지금 자몽이가 데미지가 많이 세긴 하네. 리셉 열매 두 개 있고 HP 25% 미만일 때 공격에 급소 맞추기 쉬워짐. 자몽이 주고. 아, 맛집이에요. 갓. 오케이. 어? 체육관 관장 멜리사씨? 아, 풀 좋아. 화염방사. 아. 아니 뭐 이거 버틸 수 있겠어? 당신 이거 못 버텨. 아니 하루 쟁일 집어넣어 보세요. 리자몽한테 싸움이 된다 생각하시는 건가? 바로 화염방사. 바로 화염방사. 심지어 화상까지. 화염방사.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아, 고스트로 변신시킨 거야? 종속 값을? 난 또 뭔가, 카드 포일인 줄 알았네. 어, 네, 좀 센데? 원래 고스트 다닌데 저 칠한 거야? 낭비하네. 자, 비행 나오고 특수방어력 에크로벳. 어, 잠깐만, 이게 안 죽어? 아, 기술도 세진다고? 아, 그럼 낭비 아니네. 자, 파워힙 가고요. 데카이. 우리 이상의 꽃이 단단하긴 해요. 이거는 뭐 C 프릭 일단 쓰고. 아, 풀이를 안 통하나?
아, 내 상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방합성 피해복 주합. 한 번 더 주합. 바로 불피. 괜찮아요? 풀이라 딜은 안 들어가는데. 아, 이상했군. 너무 좋다. 각. 컷. 찰싹. 데미지 반감이어도 그냥 버티면서 때려잡는. 170층 클리어. 드래피온 독의 암흑. 독의 암흑. 일단 뭐 불로 지지면서 생각을 해볼까. 어, 이거 안 죽네. 발밑이 안개로 자욱하다. 갓. 화염방사. 어? 와, 얼음 멋있게 생겼다. 바로 죽었지만. 여기서 얼음 나오나 본데. 드래곤 대비해서 얼음도 한 마리 잡으면 좋지. 자, 이상했고 소환하고 파워힙. 다태우지네? 이름이 다태우지네야? 파이어로 애크로벳 갓. 아주 좋구. 아, 이런 바꿔야지. 여기서 바꾸지 않을까? 전에 바꿨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애크로벳으로 때려주고.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아, 파이어로가 진짜 좋아. 스피드도 빠르고 데미지도 세고. 심지어 비행이야. 에크로벳. 아, 요게 안 죽어? 아! 기절은 변수인데? 리자몽 나가고요. 요게 폭풍이구나. 갓. 베어 가르기. 다태우진의 에어 슬래시. 갓. 가와이. 라스트 뭐야? 풀이야? 선인? 밤선인? 불로 지져줍니다. 어? 마음의 물방울. 진행 포켓몬의 성격 효과가 10% 증가? 자, 피해복 좀 하고. 풀 회복약. 성격 효과? 리자몽 증가하자. 리자몽 데미지 증가잖아. 피 없으면. 교체하고. 물 바위였지? 딱 이상했군. 나가면 되겠네. 물당. 파워힙.
물 나오는 거 보니까 얼음도 아, 얼음 안 나오나? 오 갑자기 로그볼이 잘 뜨기 시작했어. 지금 행운은 아직 D인데 행운 올린 적이 없는데. 여기서 리롤 한번? 어 싸라기는 얼음 스킬이긴 한 것 같은데 일반이라 좀 별로겠지? 오! 대박! 다이버섯을 사용 가능? 이거 모임? 일단 이거 먹을 건데 다이버섯 사용 가능. 이거 뭐예요? 이것도 메가진화처럼 뭔가 진화시키는 것 같은데? 자, 다이맥스? 메가진화 같은 거? 지금 제 캐릭터 중에 있나요? 제 몬스터 중에? 그냥 먹어둘까? 먹어두면 누군가 쓰겠지. 아 먹어두자. 리자몽 이상의 꽃 가능해? 진짜? 미쳤고 미쳤고 왔어. 이것도 이런 것도 다이버섯이 써야 되구나. 메가스톤이나 다이버섯 하나만 뜨면 되는데. 시폭탄. 갓. 이상의 꽃이 데미지는 약해요. 어? 땅전기? 얘 잡을까? 얘 괜찮네. 얘 잡읍시다 그러면. 뭐야 방어랑 특수공격이 굉장히 좋다. 오 마음에 들어. 전기랑 땅이니까 전기 땅? 그냥 이상의 꽃? 리프스톤 한번 써주고 어 효과 굉장하네. What? 뭐야 왜 이렇게 쎄 씨. 아 마스터볼 쓰면 되지 그냥. 오케이 마스터볼 100%지 30% 이겼기? 매더 넌 내꺼야. 방전에 땅가르기에 바둥바둥 탕류? 뭐야 이격 필살 없는데? 뭐 쓴 거야? 땅가르기 쓴 건가? 나이스 굿. 아 누굴 갈지? 솔직히 파이어로랑 리자몽이랑 겹치긴 하는데 저는 이 파이어로 그냥 포켓몬 자체를 고평가하고 있긴 하거든요. 비행도 좋고 날개시기도 괜찮고 파이어로 쳐내는 게 정배긴 해. 그건 맞긴 해. 불타입이랑 비행이 섞여가지고. 근데 레쿠자 상대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파이어로 즐거웠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네. 특방 400. 오 얘는 탱커구나. 방전 눈부신 전격으로 자신의 주위의 포켓몬을 공격. 데미지 200. 땅에 갈라진 곳에 상대를 떨어뜨려 공격한다. 맞으면 일격의 기절? 아 이거야? 땅가르기? 보스도 한방에 죽나? 아 고스트 벌레. 벌레한테 약해? 바둥바둥 HP가 적을수록 위력 상승. 탕류 탁해진 물에 상대에게 발사해 공격한다. 명중률 떨어뜨린다. 아 얼방 있으면 안되고. 하 스킬이 생각보다 별로네? 전기 스킬 보고 가져온건데 전기 스킬 방전이네 하필. 4천왕 마리? 뭐야 4천왕 마리가 승부를 걸어갔다? IBC 이제 안 나타나나 보네? 아 마리씨 반갑습니다. 아 근데 하필 꼬지모 시작이네?
카운터 한번 해볼까? 공격할 것 같으니까. 아, 아 쉣. 카운터. 카운터 깟. 와, 씨 너무 세다. 꼬지모 좋았다. 어, 삐에복 좋아. 도깨굴. 포. 포 지진. 기선제압 실패. 지진이 세진 않네. 아, 도갑정 깔아놔야겠다. 도갑정. 도갑정 깔아두고 182층이네 복지르기. 그렇지, 도 걸리고요. 아니, 독이 데미지가 많이 세네. 그렇지, 도 걸리고. 이거는 도갑정 있으니까 그냥 버티기만 하면 이기겠는데? 어우 쉣. 어 뭐야 풀었네? 광합성.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방전! 방전! 아이 큰일 났네? 더시마사 가야겠다. 포치카? 아, 나 이거 바꿀 때만 씨. 뭐야? 쟤 왜 저래? 매더 가고요. 안 아프죠? 피해도 좋고. 뭐야, 쟤. 이중인격이에요? 탕류로 한번 때려볼까? 그렇게 세진 않네? 페어리 방전 사제 찌르기 마비 나이스! 좋아. 잘하면 마비로 잡겠는데. 바둥바둥! 어어, 아, 바둥바둥 데미지 너무 약하네? 방전. 아, 근데 확실히 전기가 있긴 해야 된다. 방전. 갓. 뭐야? 죽으면서 때리네? 아, 안 죽었어? 안 죽은 거 레전드. 아 요럴때 파이어로가 진짜 좋았는데 날개시기로 버티면서 화상딜로 죽이는. 꼬르륵 스위치 켜졌다. 바로 화염방살. 어 좀 센데요? 볼트체인지. 에어슬래시 갓. 나 뭐, 마리씨 못 잡을 정도는 아니네.
나이스 컷. 갓 댐. 아, 메가스톤이나 버섯 안 나오나? 지나 마렵다. 어, 피 없죠? 바로 베어 가르기까? 얘는, 뭐야, 얘 왜 안 죽어? 뭐, 도깨비처럼 생겼네? 컷. 깔끔하게 클리어. 마리에게 승리. 아, 이거 안 나와요? 일단 매더 살리고. 이거 회복량을 쓸 수밖에 없네. 돈이 많이 나간다. 고대 금화 39,000원. 돈이다. 학습장치 5개면 100%긴 한데 지금 그렇게 큰 의미 없다. 4,000왕. 어? 야청씨 뭐야. 아, 4,000왕이니까 한 4마리 더 있나보다. 일단 랜턴. 물 전기? 이사야꾼 나가야지. 어, 이사야꾼 나가고. 그래서 리프스톰. 아, 얘 너무 아파요. 살려야겠는데. 물 비행이잖아. 좀 아재 진짜 파이어로가 있어야 된다. 토 소환하고. 아, 혼란은 좀. 아, 큰일 났네. 복치르기. 독 나이스. 그리고 여기서 토치카 한번. 데카이. 어, 토치카. 그리고 여기서 이상했고 소환하고요. 아마 상성이라 바꾸려 할 거야. 광합성. 피해복 한번 하고. 여기서 저는 다시 토. 폭풍을 쓰려 할 텐데. 안 죽겠지? 여기서 압정을 깔아둘까? 아, 잠깐만. 나이스. 압정 깔아두고. 이걸 안 바꿔? 이거는 전기 나가면 되겠는데. 매더. 아, 근데 이게 스턴을 먹네. 방전. 아, 효과 없어? 제가 좀 많이 센데. 이상해 꽃? 아니면 같은 물? 좀 많이 세네. 토치카. 그렇지. 독 일단 걸리게 하고. 여기서 10만 마력 쓰니까 리자몽으로 피하고. 여기서 세게 때립니다.
에어 슬래시. 와, 이게 안 죽어? 자, 물 전기니까 이상해꾼 나오고 싶은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매더. 갈가 무기? 순수 물 타입? 이상해코 안 죽겠지? 와, 이거 죽네. 포우도 피가 없는데 변수인데? 토치카. 난 독 걸리게 하고. 토치카 캐리 해야겠다. 저수가 있으니까 토우 나가고. 피해고 좋구요. 여기서 물이니까 바꾸려 할 거야. 여기서 도박 한번 해볼까? 아니지. 지진. 좋아요. 세게 때려주고. 포켓몬 리자몽 나가고. 여기서 아마 바꾸려 할 텐데, 여기서 한번 세게 때려주고, 화염방사로. 아, 물타입이네? 얘는 물만 있네. 포켓몬. 그럼 여기서 다시 토 나가고. 피해고 좋습니다. 토우가 완전 물 카운터인데. 지진. 안 바꾸네? 보갑정. HP 회복으로 버틴다? 독 지르기. 안 바꾸면 저도 공격을 해야죠. 아, 벌레 물한테 피해보기 많긴 하다. 메가온이 좀 더 세다. 근데 메가온 명중률이 85라 안 맞았을 때 대비하면은. 그렇지. 또 걸리고. 리자몽 들어가고요. 나이스 컷. 다음. 물이라 일부러 비행 공격으로 하면서 에어 슬래시 한 번 더. 어, 잠깐만. 아, 요게 미스나? 이거 미스난 건 얄궂네. 매더. 방전. 폭시에다 방전까지. 아쿠아 브레이크. 여기서 일부러 죽고 더 심하사 나간 다음에 포치카. 또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토 나가면 된다. 회복하고. 독지르기로 컷. 얘는 이제 뭐, 근데 얘 얼음 스킬이 좀 위험한데 일단 독지르기로 죽여야지. 아, 폭풍도 있구나. 나이스 갓. 합주무사가 누구죠? 일단 갓. 아 10만 마력. 아, 나 리자몽 죽었지. 하지만 독으로 컷. 더 심하사 나가고. 아, 꼬지모 나가자.
끝나지 않았나? 한 마리 남았구나. 여기서 기습으로 컷. 와 이거 안 죽어? 빼곡 좋구요. 더시마사 마지막으로 냅두는 게 낫겠다. 기습 깟. 그렇지 깔끔하게 길리요. 특성이 페널티라고? 아니 갑종사가 누구냐니까? 나이스 컷? 갑종사 누구지? 야청 컷? 아 기력당을 이거 쓸걸 그랬나? 일단 자몽열매. 아 근데 여기 물이라 또 다음도 물이려나? 비해가지고 리자몽이 캐리를 못하는데? 얜 또 뭐야? 맨발이네? 격투 타입! 어 격투 타입 맞돌인데? 바로 에어 슬래시. 쇄도 펀치는 좀 아프네. 에어 슬래시 해주고. 아 잠깐만. 아 빗나가는 건 좀 아닌데? 야 격투 타입한테 죽으면 어떡해. 이거 쓰고 포츠카. 아 나 영린 또 영린의 지옥에 빠졌네. 내가 먼저 죽은 게 좀 큰데. 일단 꼬지모 들어가고요. 이게 스턴 좋고 스톤 샤워 나이스 갓. 어 부활의 시간 뭐야. 이러면 기습. 와 얘 왜 이렇게 쎄. 저승가숭 포 가자. 보합정 루차볼? 루차볼 루차볼 뭐 아까 뭐 정광석화 같은 게 토우한테 안 통했던 것 같았는데? 독지르기 한번? 아 10만 마력 쓰면? 아 10만 마력 막을려야 리자몽 밖에 없는데. 자 일단 씨 뿌리기 하고요. 불새? 뭔가 불로 바뀐 것 같은데? 매더로 바꿔. 어 다행이다. 맞는 것 같다. 불공격 맞는 것 같다. 방전 써주고요. 솔라빔 같은 거네. 나이스 컷. 오 또 살아나. 하지만 컷. 격투 타입. 격투 타입. 아 비행이 없네. 방전? 독 걸리게 하고 누르기. 아쿠아 브레이크.
오케이 좋다. 더시마사리가 진짜 좋긴 하네. 여기서 한 번 더 토치카 써버려. 그러면 상대 막아주고 데카이 번개 펀치 때문에 그거 썼구나. 다시 매더. 상대 기술 알았으니까. 어 야바이 크로스 초? 아 근데 문제는 돈이 문제네. 리프스톰 갓. 이거 애들 부활을 못 시키는데. 케오퍼스 시프리게 한번 쓰고. 와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데미지? 광합성 피읍 버텨! 씨뿌리기로 버텨! 광합성이랑 물론 간지럽죠? 파워 휩! 갓 창파나이트? 뭐야 씨 아니 창을 들고 있네? 걘가보다 파 들고 다니는데 진화한건가 보다. 씨프리 한번 써주고요. 아 미스난건 좀 오반데? 방합성 죽나? 아 이게 죽어? 더시마사 나가고 토치카 막고 도 걸게 하고 하, 피가 없다. 내가 여기서 토 나가야 돼. What? 효과 별로인데 272 딜이라고요? 별로 맞아? 토치카 한 번 더 맞고 잠깐만 리차지 한 것 같은데 방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미스. 토치카 한 번밖에 안 남았다. 상대도 한 마리. 이겼다 이겼다. 근데 문제는 다음이 문제야. 돈이 없는데 갓 또 있어? 토치카 잠깐만 변수인데? 피해보면 변수인데요? 아 그만 회복하세요. 독! 나이스 갓. 와 아 돈이 없는데? 체두에게 승리. 큰 금구슬 이거 무조건 먹어야지. 일단 기력에 너 살아나야 될 리자몽. 너 좀 뭐 좀 해 1인분 좀 해봐. 와 잠깐만 둘이서 가능? 만원? 한 마리 더 살릴 수 있긴 하다. 오케이 갑시다. 그냥 잡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최고? 아 근데 불인데 아쿠아 브레이크 갓 포인트 맥스. 아 나 그러면 PP가 없네? 회복해도 문제야.
일단 토호 살려보고. 토치카 회복하고. 금구슬 4,000원. 188, 4,000왕이니까 188에 또 마지막 나올 것 같은데. 피피 회복하고 토치카. 피피로 에어 슬래시, 잠깐만. 에어 슬래시 충전하고. 여기서 차라리 금구슬을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와, 4,000왕 한 번 더? 금랑, 마지막이죠? 4,000왕이니까. 금랑 뭔가 야생적인 이름이네? 야, 드래곤 타입이요? 아, 큰일 났네? 일단 토치카. 아, 잠깐만. 아, 꼬였네? 리자몽. 화염방사. 어? 아니, 강제로 집어넣는 건 좀. 심지어 데미지까지 받았잖아. 토치카. 데카이? 뭐야, 독이 안 걸리네? 리셈 열매 빠졌나 하나? 아니 잠깐만, 드래곤테일 사기인데? 강제로 내보내면서. 아, 강철 타입이라. 리자몽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거 하네? 졌는데? 물물인데? 솔라빔? 플레어 드라이브! 와, 요게 안 죽어? 원래 솔라빔 효과가 크진 않네. 화염방사. 와, 요 자식 씨. 아쿠아 브레이크로 잡자. 이게 안 죽어? 진짜 미치게 하네. 다섯 마리 더 남았어요. 세 마리로 잡을 수 있을까? 물 드래곤? 그나마 할만한데 얘는? 토. 지진. 야, 잠깐만, 비행은 좀. 버시마사 나가고. 독지르기. 급소에 맞았다. 에어슬래시. 토 나가고. 끝났는데. 보갑장 뿌리고요. 혼란까지?
아니 폭풍이 좋다. 죽나요? 아 다시. 아 좀 센데? 3명 3대6을 이걸 씨 속성도 쉽지 않은데? 여기서 리자몽으로 바꿔. 화염방사 포 나가고 버시마사 나가. 또 바꾸려나? 또 바꿀 거 대비해서 리자몽 나가. 안 바꾸네. 안 바꾸는 건 변수인데? 에어슬래시. 와 근데 에어슬래시 충전하길 잘했다. 꽤껏 에어슬래시 충전 안했으면 씨 화염방사로만 했으면 너무 힘들었겠는데. 얘도 어떻게든 리자몽이 잡아야돼요. 열풍 감사합니다. 열풍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갓. 코터스가 물기술 있단 말이죠? 토우가 나가고. 그렇지 저수 나이스. 제가 그냥 태초마을 갔어야 했을 듯. 아예 그냥 포기했어야 했을 듯. 리트라 있어도. 이거 내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그 맨 처음에 비행을 잡았나? 아 못 잡았지. 지진 쓰면 왠지 바꿀 것 같은데. 버시미사. 아 너도 있구나. 토치카 데카이 막았어. 근데 독엔 안 걸려. 지진 한 번 더 쓸 수 있으니까 리자몽 비행 나가고요. 에어슬래시. 어우 드래곤 클로 좀 많이 아프네. 우리 리자몽은 용인 용 아니야? 우리 리자몽 왜 저런 거 못 쓰냐? 무조건 에어슬래시. 나이스 갓. 회복하고. 먹다 남은 음식이 좋다. 이제 여기서 토 들어가고. 아 토우가 아니라 얘 더시마사 들어가. 아 토우 들어가고 껍질 깨기. 뭔가 버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진 나이스. 뭐야 쟤 물도 쓰고 연옥도 쓰네. 독지르기 나이스. 연옥 미스 좋아요. 독지르기 독지르기 쉣. 비행이 들어가고. 그렇지 지진 피하고. 다행이다. 여기서 에어슬래시로 죽이고. 이게 안 죽어? 하지만 에어슬래시 깟? 와 힘드네. 에어슬래시 깟? 라스트 나와. 너야? 화염방사. 야 사천왕 이름 뭐죠? 금랑. 어 빡세다. 얘는 이제 다 용이네. 다음부터 이제 할 때는 사천왕 애들 종족값 생각하고 와야겠는데. 다행이네요. 와 PP로 에어슬래시 안 했으면 힘들었겠다.
아, 랜덤이에요? 아, 랜덤이면 좀 그렇네. 근데 180층 또 190층 또 있어, 씨. 미치겠네. 190층 이거 되는 거야? 이상했고 살려. 리자몽 피해고. 토 피해고. 의문 열매. 뛰어난 기술 당했을 때 피해고. 와, 너무 빡세다. 아르코. 방어가 좋다. 어, 화염방사. 아, 어, 기력의 조각 나와서 다행이다. 에어 슬래시 충전하고 드래곤 대비해서 기력 조각으로 꼬지모냐 매더냐. 매더. 챔피언 단델? 뭐야, 이번엔 챔피언이야? 190층은 챔피언을 만나네요? 파이터, 파이터 잘 걸렸다, 비행. 아. 어, 미러전? 나이스. 갓. 못 죽였네. 너도 에어 슬래시? 나도 에어 슬래시. 아, 근데 나 이게 안 떴어. 여기 떴어야 되는데. 불코타의 기술 위력 20% 상승. 요게 떴으면 더 편했을 텐데. 왜 안 죽어요? 씨. 어이없네. 갓. 드래폴트 악령이야? 드래곤인가 얘? 이름이 딱 드래곤인 것 같은데? 야, 데미지 뭐야? 일단은 이상했고 들어갑니다. 어, 데미지 너무 센데? 리프스톰. 아우 쉣. 아, 잠깐만. 지진.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얘가 이상의 코스로 되면 되는데, 이상의 코 죽을 것 같으니까. 도갑 좀 뿌리자. What? 데미지 뭔데? 이상의 꽃 한 방에 죽여야겠는데? 참, 그냥 공격력이 세냐, 특공이 세냐? 공격력 332, 특공 399. 리프스톰! 와, 이걸 도망가? 토우가 죽은 게 좀 아쉽다. 매더 가고요. 큰일 났네. 나이스 컷. 세 마리. 포치카. 포치카치카 댄스 맞고 독걸리게 하고 리셋 열매 빼고.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와, 끝났네.
토치카. 독지르기? 오케이. 상대 어떤지 알았어요. 다시. 와, 여기서부터 그냥 거의 리트라이 계속 하는데. 자, 포켓몬 잠깐만. 띵킹을 해보자. 자, 여기서 토우 가. 토우는 맞아. 토우가 앞정 두 번 깔아. 앞정 한 번 더 깔고. 그리고 리자몽. 피해주고 에어슬래스. 여기서 부활 빼면 좋은데. 에어슬래스. 아, 이게 안 빠져? 연옥 쓸려나? 연옥 쓸 확률 높으니까 더 심하사. 오케이, 연옥 피했고. 독이라서 매더 킬 가르도 소환해 할 것 같았어. 그 다음엔 또 바꾸지 않을까? 여기서 리자몽을 소환해주고. 그렇지. 그래, 요거야. 여기서 Z펀치 쓴단 말이지? 토우 피해보. 아, 달달해요. 여기서 리자몽 한 번 더 소환하고. 다시 토우. 다시 리자몽. 소란픽이 여기서 이상의 꽃. 싸우다. 여기서 씨 뿌리기. 어, 씨 뿌렸나? 실패했어? 와, 이걸 실패. 제정신이야. 씨도 못 뿌려. 이상의 꽃 소환. 그렇지. 씨 뿌리게 하고. 이번에 성공해야 돼. 이걸 또 실패. 진짜 제정신이야. 아니, 90% 두 번 실패하는 건 좀. 화염 방사를 죽이고. 매더랑 킬가루도 교환했고. 나쁘지 않아. 개구리 리셈 열매도 빼놔가지고. 이상의 꽃. 강철 상대로 씨 안 뿌려진다고? 아까 뿌리지 않았나? 아까 뿌려가지고. 제가 안되면 안쓰는데 아까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냥 운이 나쁨. 그냥 이 자식은 운이 나쁨. 아니, 연옥도 지금 연속으로 터지는 마당에 씨 뿌리기가 안 되겠냐고. 아, 잠깐만. 연옥 쓰려나? 더 심하사. 바꾸겠지? 강철 죽였지. 누구 나왔지? 전설이랑 파이터랑 드래곤 걔랑 드래펄스인가? 개구리 다 잡았나? 아직 한참 남았네, 씨. 자, 이상의 꽃 살아있으니까. 이상의 꽃 소환해줍니다.
아씨 씨 뿌리기 아우 쉣 너무 센데 저게 자 방어력 높은 애 더시마사 나가자 버텨 오케이 버텼어 좋아요 여기서 토치카 교체하려나? 아예 토치카 아 잠깐만 쉽지 않네 오케이 나이스 씨 뿌리기 근데 죽겠지? 죽을 거면 토호가 죽자. 아, 네. 아, 더시마사리가 버텨준다면? 포치카가 터진다면? 근데 한번 실패하면, 한번 성공하면 무조건 실패하던데? 아, 근데 이게 안 죽냐, 얇게. 어, 나이스, 넣었다. 어, 넣었으면 됐어. 여기서 리자몬 가고 반반이에요? 근데 왜 나는 50%면 그게 맞나? 그냥 상대가 이상한거지 상대가 연옥을 연속으로 성공하는게 이상한거지 나도 모르게 무조건 실패로 단정지어버렸네 제트펀치 날리니까 토호가 가서 피해복하고 아 소란픽이 10만 마력 쓰니까 리자몽 한 번 더 나가고 그렇지 도로 깍 전설 나와 바로 맹독 걸어 아직이야? 얘를 죽이긴 해야 되는데 부활이 한 번 있어가지고 더 심하사 나가자 차라리 3분의 1? 30%야? 차라리 여기서 얘 무조건 교체인데 도마뱀 죽었나? 일단 파이터 살아 파이터 전설 살아있고 리자몽 살아있고 도마뱀을 내가 죽였나? 근데 안 죽여도 다음번에 독으로 죽어 그러면 독지르기 파이터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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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치카로 버텨 여기서 토치카 좋아요 여기서 파이터 공격할 수 있으니까 리자몽 비행으로 나가고 와 반감인데 316? 얼마나 센거야 씨 반감이 316이요? 여기서 화염방사로 그렇지 전설 죽여! 요걸 버텨? 독하다 상대 필살기 파괴강선 같은 스킬 유도해야 돼? 이게 씨뿌리기를 뿌려놨는데 아 걔 죽었지? 포 앞정 뿌려놨으니까 이제 희생할까? 포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포야 고생 많았다 이걸 버텨? 포야 미쳤어? 이걸 버텨? 대박 메가혼이 저 페어리한테 세잖아
근데 상대가 먼저 공격이야. 아 바꾸네. 하지만 갓. 얘가 문제인데요. 야 이겼다 나이스. 더 심화사 나가고 연옥 맞고요. 아 이겼다 다행이다. 와 아니 포켓몬이 수싸움이 진짜 재밌네. 와 이걸 와 겨우 이겼네. 이거 무조건 바꾸겠지? 아쿠아 브레이크로 세게 때려주고. 어? 뭐야 안 바꾸네? 안 바꾸는 건 변수인데? 거시마살이 죽었으면 안 되는데. 나이스 갓! 대음! 라스트! 피사액이 쓴다 생각했을 때 토우를 일단 빼. 하지만 죽었어. 하지만 독이 있어. 이상했군. 나하고 광합성 괜찮아. 독으로 죽여! 나이스 갓! 와! 와씨 와 너무 힘드네. 아 맹독이 좋네. 어 에어슬래시 갓. 와 단대 승리. 와 너무 힘드네. 다음에는 리트라이 없이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어? 뭐야 맵이 바뀌었어. 우렁찬 꼬리 무쇠 바퀴? 강철. 어? 쟤 잡을까? 네 여기서부터 못 잡나요? HP 공격 상당히 좋다. 리자몬 냅두고. 아 볼 안 던져진다고. 쟤는 다 뭐 좋은 애들 에픽급인가? 토 들어가고 리자몽이 화염방사로 얘 녹이고 지진. 어 한방 컷나네? 이러면 벌.. 그 메가온 쓸걸. 꼬집어 살아났어? 꼬집어 오랜만이네. 멸망의 노래? 뭐야 뭐한거지? 세턴 뒤에 죽어 설마? 메가온 컷? 교체.. 혹시 보니까 교체 한번 해야되나? 근데 뭐 상태 이상 걸린건 없는데? 뭐야 카운트 뭔데? 아니 무슨 카운트인데? 지니게 하면 풀타의 기술의 위력 상승? 아 근데 진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결국 진화를 못하네. 난 기적의 씨 이상했고 줘야지. 카운트 0되면 사망이라고? 와 이게 뭐야 무쇠무인. HP랑 공격 상당히 좋다. 파이터의 페어리? 교체하면 안 죽나요? 넣었다 빼면 안 죽지. 더 심화사 들어가고. 아 교체 유도하라고 쓰는 거라고. 포치카 한번 치카치카 댄스 한번 쳐주고 목 걸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비행 가고. 간지러워요. 에어슬래시 갓. 와 근데 얘네 잡고 생긴 거부터 잡고 싶다.
특수공격의 종족값을 올려준다. 일단 돈은 좀 있으니까 리롤 한번 해볼까? 어차피 얼방 있을 거 아니야 보스는. 아 근데 부활 생각하면 좀 아낄까? 200층이 끝이라는데 200층 전에 트레이너 한 명 더 있지 않을까? 좀 돈 아끼자. 특수공격을 증가시키고요. 와 얘네 뭐냐? 근데 파이터라 다행인데? 오, 얘네 멋있게 생겼다. HP랑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다. 에어슬래시로 얘부터? 지진 나이스 갓. 왓? 너무 아픈데? 리자몽이 속도가 빨라서 다행이지. 갓. 아 마비 안 걸려서 다행이다. 여기 뭔가 상태 이상 걷는 애들이 많은데 진화시키고 싶다. 195층 라이벌 아이비 또 이렇게 만났네? 또? 아니 아이비씨 저번에 레쿠자로 포기한 거 아니었어? 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 분명 뭔가가 있어. 아이비씨 지금 진정하세요. 지금 그냥 단순 힘겨루기인데 이렇게 진지해질 필요 없어요. 너는 너의 꿈이 있고 나는 나의 야망이 있지. 이 모든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것임을 느낄 수밖에 없어. 나는 아마 너를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하는 거야. 잘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은 다했어. 이 이상하고 무서운 곳,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고 이건 오래전부터 세상에 알려져온 전부. 우리가 함께 온 추억들이 이제는 거의 떨어오지 않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일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데. 계속 나아가야 해. 그러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오직 너만이 알 수 있어. 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느끼고 있어. 여기서 날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너에게는 기회는 없을 거란 걸. 아니 아이비씨 왜 그래요? 아니 아이비씨 메가 아이비씨 근데 메가늄은 절대 안 버리시네? 아니 씨 아 제가 물만 가져오겠습니다. 메가늄은 절대 안 버리시네 이분. 자 195층 메가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다 아니지 우리 그 100 몇 층에 180층인가? 거기서 이미 많이 되었잖아. 어? 그 레쿠자랑 싸울 때 150층인가? 내가 아는 아이비시면 무조건 바꿔. 여기서 무조건 바꿀 수밖에 없어. 이분은 불한테 유리한 걸로 바꿀 거야. 불한테 유리한 게 물이나 불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지? 물밖에 없나? 물이나 드래곤 소환할 텐데. 드래곤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전에 만났을 때 레쿠자 소환했거든. 근데 잠깐만 드래곤한테 센 애가 있나 내가? 토 가자. 아 그대로 나온다고? 또 레쿠자야? 아 나 레쿠자 씨 얼마나 세졌을까. 자 그럼 얘는 비행 타입이 많던데? 비행 타입은 도갑정 안 걸리지. 아 일단 혹시 모르니까 더심화사 가자. 아 그대로네. 야 잠깐만 레쿠자 생김새 왜 저래? 레쿠자
진화 되는 레쿠자예요? 전설 포켓몬도 진화를 해? 메가 레쿠자? 잠깐만. 아니 왜 나는 메구 나는 지금 메가지나 이거 뜨면 되는데 메가스톤이랑 다이버스 이거 안 떠가지고 씨. 근데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토치카. 아 잠깐만. 아 맞다 브리드라스 얘도 있지. 아 잠깐 큰일 났네. 아 잠깐만 벌써 한턴 손해봤는데. 여기서 드래곤테일 쓰면 진짜 어지러운데. 소환했는데 드래곤테일로 또 밀려나가면 일단은 매더가 정배긴 해. 아 드래곤 클로. 바꾸려나? 와 리셉 열매 두 개나 있네? 왜 바꿀 것 같지? 불타입을 소환할 건데 리자몽을 소환할 거긴 하거든요? 근데 잠깐만 그냥 상대 패턴을 보합정을 깔긴 깔아야 되는데 근데 강철 드래곤 강철이라 도 안 걸리고 그리고 비행 나머지 다 비행 아닌가? 비행 도 안 걸리잖아. 그럼 결국은 더 심화사가 캐리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얘 안 바꿀 확률 좀 있다. 여기서 리자몽 나가자. 아 바꾸네. 그렇지. 여기서 얘 무조건 바꿔. 내가 아는 IBC는 메가늄 굉장히 아끼는 타입이야. 메가늄이 은근 세기 때문에 여기서 레쿠자 또 나올 것 같은데 더시마사 나가고 얘가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씨. 근데 물 독인데 왜 바꾸지? 레쿠자? 페이크 아니야? 처음에 바꿨으니까 이번에 안 바꾸지 않을까? 아 독이라서 바꾸나 보다 그냥. 그럼 여기서 리자몽 나가. 아 쉣. 아 페이크였어 씨. 아 페이크 당했다. 야바이다. 아 잠깐만 어지러워지네. 꼬지모. 얘 용성군이요? 아씨 이거 어떡하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습. 와 완전 망했다. 이상할 거 소환하고 씨 뿌리기 일단. 기업하고. 아니 강철 타입이 좀 양아치네. 강철 타입이 좀 양아치에요. 여기서 다시 바꾸지 않을까? 오케이 피흡해주고 여기서 또 바꾸지 않을까? 더시마사 레쿠자 나와. 데카이 토치카 막았어. 그리고 강철을 소환하지 않을까?
니자몽 피흡하자. 어 잠깐만 왜 안 바꿔. 아 잠깐만. 아, 아. 빠른 리 없나요? 이미 얘가 죽은 거면 꼬였어. 이미 꼬였어. 빠른 리 없나요 이거? 아니 얘가 진짜 아 좀 많이 IBC 포켓몬 접자. 더시마사 가고 레쿠자 델타 스트림. 아 여기서 일단은 리자몽. 나 화염방사 갑니다. 나이스 갓. 오늘 번역된 것 같은데요. 다 번역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한 부분만 번역된데. 일단 강철 컷. 자 그분이 오셨다. 아 이 가자미 가자미가 아니라 피카츄였다면 피카츄를 왜 버렸을까. 아니 피카츄 꾸지라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돌이켜보니 그냥 해제였어. 피카츄 말한 얘기 없었어. 방전 원툴로 가야 되는데. 아 비행한테 번개가 센데 델타 스트림? 아 그럼 무상성이야? 델타 스트림 번개 피해 0.5배라고? 비행인데 그것까지 달아놓으면 그냥 깡스테스로 잡으라 이건가? 근데 얼음이 없는데? 얼음도 드래곤한테 센데 얼음이 없는데? 일단 바위. 어우 야 이걸 잘 붙였다. 흉내낼래? 용성군 지모야. 지모야 용성군 카피할래? HP1이지만 너가 그거 버티면 돼. 상대가 마지막에 사용한 기술을 배틀을 한동안 자신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 지모야 어때? 어차피 선빵은 못 치고 상대 교체 아니면 내가 교체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피 죽을 거면 P1짜리가 죽는 게 낫지. 근데 만약 상대 교체한다? 그럼 용성군을 카피하는 거야. 흉내내기! 나이스! 실패했네? 뭐야. 왜 실패해? 용성군 맞았는데 왜 실패하지? 변수인데요? 나 리자몽 들어가고. 자, 일단 화염방사 쓰고. 드래곤 타입 공격 못 막는다고? 못 막는 게 뭔 소리야? 이건 막는 게 아니라 카피잖아. 마지막에 사용한 기술을 배틀을 통한 기술을 만들 수 있다. 막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나 화염방사. 꽃잎댄스 왜 이렇게 세냐? 이번에 바꾸려나 이거? 메가니움 아끼는 IBC는 이거 안 죽게 냅둘 것 같은데? 교차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마저 심리전 해가지고 안 바꾸면은 흉내내기는 카피를 하는데 델타 스트림 효과가 비행 타입 약점을 없애주는 거라서 비행 타입 약점만 없애줄 뿐 드래곤 타입은 약점 그대로? 아니 근데 그게 갑자기 뭔 소리야 뜬금없이? 저는 용성군을 카피하려고 쓴 건데 못 막는다는 게 뭐 갑자기 왜 나온 거죠? 갑자기? 약점 타입이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흉내내기 얘기하는데 약점 타입이 왜 나와? 본문서답은 좀 일단은 지금 게임에 집중할게요. 토호가 가자. 여기서 리자몽 피 아끼자. 토호 한 건 해야 돼. 아 근데 토호 땅 타입이라 불한테 약한데? 아 여기서 매더밖에 없다. 매더야 가자. 그렇지 여기서 마비 걸어야 돼. 너가 방전
마비. 아 까비. 난 더시마사 들어가고. 아니 근데 꼬지모 왜 용성은 카피 못한 거야 이거. 한 대 맞았는데 아까 카피 못하길래 맞아야 카피할 수 있다 했는데 맞았는데 왜 카피가 안 되는 거지? 포 들어가고 독지르기 교체하면 카피가 안 되나? 아 이거 좀 포호가 그래도 버티면 하긴 한데 용성군 크림 아니면 한 대만 더 버티자. 이거 안 돼? 일단은 씨 뿌리기 버텨야 돼. 씨 뿌리기로 어 많이 아프네. 광합성 쓰고 그렇지 미스 좋아요. 피우 쫙 하고 지금 이상의 꽃이랑 리자몽 살아있어? 상대 특방 없지? 리프스톰! 아 잠깐만 상대도 특방 좀 많이 깎이면 그냥 바꿔버리네. 여기서 나도 리자몽 나가. 바꿀 거 대비해서 여기서 야부엉 나온다 무조건. 무조건이다. 근데 뭐 야부엉 나와도 쓸 수밖에. 어 레쿠저가 나오네? 나이스 컷! 레쿠저를 뽑아? 죽어야겠지? 레쿠저 잡았어. 할만한가? 야부엉씨 좀 세지. 이상의 꽃이 씨 이상의 꽃 나가자. 미스 좋아요. 일단 씨 뿌리고 생각해. 그렇지 피읍 리프스톰 미스 났고 문포스 간지럽고 여기서 광합성 이길만 한데? 아니 이상의 꽃이 진짜 좋아. 내가 써본 포켓몬 중에 제일 좋아. 얘만한 게 없어. 탱커면서 버티기 역할 확실한 파워이 컷? 아 이건 씨뿌리게 했어야 됐다. 교체할 거 생각하고. 리자몽이 안 죽겠지? 열풍 가려워요. 에어 슬래시 하고 나이스 컷. 근데 아직 메가니움이랑 남아있단 말이죠? 아 한 마리 더 남아있네요? 피 많은 애가 나가. 썬더다이브 테카이 씨 뿌려. 일단 씨 뿌리고 생각해. 쫙 그리고 광합성으로 버티고. 아 잠깐만 너무 센데? 리자몽이 먼저 뗄 수 있나? 나이스. 깼다 우와 버텼어. 메가니온보다 리자몽이 스피드 무조건 빨라. 잠깐 부활 씨앗 없겠지? 부활 씨앗 있으면 좀 넌 죽었다 화염망사 갓. 아이비 갓 글리오. 나 내 소임을 다한 기분이야.
약속해줘.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리고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거야. 고마워. 상금으로 13,200원을 손에 넣었다. IBC 접는 거야? IBC 그 정도 고생이 많았어. 접어도 돼. 재능 있어. 솔직히 레쿠자 잡은 거면 재능 있지. 아 근데 200층 어떡하냐 이거? 돈이 없는데? 더심학사 올리고 풀 회복약으로 풀필 만들어주고. 전에 한번 싸워봐서 그런지 괜찮네요. 그 몇 층이었지? 150층이었나? 그때 한번 싸워봤는데 그때랑 몬스터가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 이상의 꽃이 좀 많이 좋다. 랑사 열매 급소 맞추기 쉬워진다. 근데 자 공격이 센 애가 누구지? 공격 270 301. 근데 리자몽이 구대기다. 리자몽이 진화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많이 구대기긴 해. 아니, 그래도 리자몽 몰아주자. 아 근데 연옥을 안 배운 게 내 실수다. 연옥을 배웠어야 됐다. 화상 걸어서 거는 게 그냥 확정 화상이 나쁘지 않네. 50%긴 한데 화상 걸리면 댕감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상했고 리자몽으로 교체하고 더 심화사리를 토? 저 잡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지진 무쇠손이 한 방에 안 죽는 거 대비해서. 오케이 나이스. 화염방사 독지르기. 아 200층인데 일단 돈이 부족해. 리자몽이랑 꼬지모. 리자몽은 회복 가능한데 꼬지모까지 회복 불가능. 회복량 나오면 할만했다. 어? 뭐야 리자몽도 회복 안되네? 좋은 상처약은 되네. 피회복하고 꼬지모는 넘겨주자. 스페셜 가드 다섯 번 전투 동안 특수 방어력 증가 이거 갑니다. 자 포켓로그 최종 보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Let's do it! 과연 뭐죠? 무한 다이노? 드디어 때가 다시 도래했다. 당도한 연유를 아는가? 이미 도달한 적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아니 사실 셀 수는 있지. 정확히 너의 5643853번째다? 매번 태초의 정신으로 되돌아왔을 뿐. 하지만 어떻게든 흔적은 남는다. CP만을 반복했을 뿐이지만 지금은 네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홀로 선 것처럼 보이나 무언가 이질적인. 마침내 그간의 갈망을 해소해주는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도전을? 시작하지. 아니 누구세요? 아니 살다 몬스터랑 대화를 하네? 무슨 느낌일까? 포켓몬 세계관에선 포켓몬이 동물인데 동물이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거면 이거 진짜 있는 몬스터야? 아 원래 포켓몬에 있는 거야? 대놓고 아 원래 있는 포켓몬 거구나. 아 냐옹이 아 근데 냐옹이는 아 그러네. 아 죄송합니다. 냐옹이도 말하구나. 근데 냐옹이는 좀 그 핍박받고 자라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언어를 배운 타입이잖아. 근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언어 배운 타입은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야옹이도 하긴 포켓몬이
완전 그냥 동물이라고 보기에는 지능이 있네. 야옹이 스토리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걔 살려고 언어 배운 거 아닌가? 살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배웠다 그렇게 기억하는데. 일단 무한다이노 한번 개체값 봐볼까? HP랑 공격 최고? 일단 포켓몬 교체해야지. 독이네 얘는? 독타입은 독에 안 걸려요? 혹시? 나 독이 전부인데. 아, 씨 뿌리기. 씨 뿌리기가 먼저다. 씨는 뿌리고 죽자 이상했고. 근데 한 마리면 할만해. 오물폭탄? 나이스, 씨 뿌렸고. 쫙. 아, 씨 뿌리기 사기인데? 진짜 사기인데 이거? 일단 한 대 때려봐. 세네, 불한테. 데카이! 비읍 조합. 근데 맹독이라 좋다. 나 맹독 많은데, 우리 팀. 물론 상대도 맹독 안 걸리지만. 자, 토가 메가혼. 토 나가. 잠깐, 뭐예요? 오, 다행이다. 오, 무한다이빙 이펙트는 멋있었는데 생각보다 세진 않아요? 메가혼. 오케이. 효과 별로라고. 공격력 스피드 올랐고. 아니, 씨뿌리기 사기인데? 피 뭐야? 이거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데? 독지르기. 데타이? 아니, 토 단단하다. 토 어쩔 땐 물몸이고 어쩔 때는 단단하네. 그렇군. 정말로 있었어. 이제 주저할 필요는 없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예? 뭐야? 이맥스 무한다이노? 잠깐만. 갑자기 손 모양으로 변했는데? 근데 우리 독이라서 할만해. 토우는 그냥 독지르기 하고. 아예 비행이 아니잖아. 아, 근데 지징 하고 싶은데 이상할 곳 있어가지고. 지금 씨 뿌려진 상태인가? 매턴 진행 포켓몬은 상대로부터 도구를 하나 획득? 미니 블랙홀? 우리가 도구가 없어요. 우리가 도구가 없긴 해요. 자, 독지르기 그냥 한번 날려보고. 이상했고 씨 뿌리기 한번 해보자. 오케이, 씨앗 다시 24 쫙. 아니, 씨 뿌리기 많이 센데? 뭐 그냥 때려줘야지. 잠시 더 심하사 나가자. 아, 아니다. 그냥 굳이 뭐 바꿀 필요 있나? 토 죽기 전에 보자. 상대에게. 좀 아프네. 힐업을 할걸 그랬다. 미니 블랙홀 템을 가져가네요. 근데 어차피 독이 안 걸리잖아. 얘 바꾸고 더 심화사로 바꾸고. 이상의 곳은 광합성 한번 조합. 아, 이상했고 사기다. 자, 아쿠아 브레이크. 근데 버텨도 이겨. 토치카 써도 돼. 나온 김에 토치카 한번. 그리고 광합성 스피드 늘리니까. 광합성 좀 미스인데. 이상했고 때릴 줄 알았는데. 아쿠아 브레이크 한번 써주고요. 이상했고 뭐 그냥 파워힙. 얘 그냥 최종 보스가 독한테 약한데? 아니, 씨 뿌리기 데미지 뭐야? 체력포 데미야 이거? 나머지 공격은 다 약하게 들어가는데.
상대 특방이 높으니까 물공으로. 퍼뎀이요? 아, 사기다. 그렇지. 피 얼마 안 남았고. 쫙. 쫙 미쳤고. 녹지르기 광합성. 아. 아, 기술이 여러 개 있구나. 속성별로 화염방사를 써버리네. 쫙. 매더 갑니다. 독지를 쓰고 매더 탕류 정확도 감소. 나이스. 피업 좋아요. 엄청 약하네 얘. 매더 바꿔. 매더 리자모 한번 들어볼까? 우리 주인공 등장! 어, 근데 공격력이 세긴 하다. 상대. 토치카 한번 써주고. 드래곤이니까 에어 슬래시 한번. 약해요. 60. 어, 자몽이가 세긴 세네. 피업 좌. 고무적이군. 끝났나? 어? 3페이지는 없어. 2페이지까지만 있네? 나이스! 와, 힘들었다. 아, IBC가 진짜 찐보스네. 돌아왔구나. 그 말은 이겼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물론 언제나 느껴왔지. 끝난 거 맞지? 이 굴레를 말이야. 닉품도 이렇고 말이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졌대? 네가 한 일은 나만 기억하게 될 모양이지만 나 안 까먹어 볼 테니까. 농담이야.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야. 오늘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갈 거야. 어쨌든 시간이 좀 늦었어. 이런 곳에서 할 말 아닌가? 집에 가자. 아마 내일은 추억을 되짚어보기 위한 배틀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어? Congratulations. 와, 요렇게 오늘 포켓로그 200층 한번 해봤습니다. 9시간 걸렸네요. 1층에서 제가 이거 200층까지 9시간 걸려? 근데 제가 좀 리트라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는 한 번에 깨볼게요. 오늘은 일단 리트라이를 해보면서 포켓몬에 대해 좀 많이 배웠다. 어, 이게 그 교체 심리전이 있네. 여기가 끝인가요? 더 있는지 못 보고. 무한모드가 해금 되었다. 미니 블랙홀이 해금 되었다. 해금도 하네? 어, 그리고 많이 얻었어요. 티켓을 뽑기하고 꺼볼까요? 자, 요렇게 한번 클리어해봤고 마지막 뽑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와, 티켓 너무 많은데? 전설 하나 뽑겠지, 인간적으로. 아, 왜 이럴까? 오케이, 오케이. 재물! 한 장은 재물. 여기서 10장 5개씩 5개 뽑는 건 뭐야 이거? 15장 있는데? 전설 100분의 1이라 했을 때 하나 뽑힐 수밖에 없는데?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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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에픽이라 떠야 되는데 버그예요? 레어. 아니, 잠깐만. 확률 조작 아니에요? 아, 못 봤다. 아, 잠깐만. 아니. 뭐야, 이게? 10개! 너무 빨리 돌렸나? 제발. 현질 없어요? 아, 잠깐, 뭐야, 이 커먼 뭐야? 버그야? 아. 괜찮아, 진짜야. 25장 가보자! 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요? 아, 이게 무슨. 아, 에픽 하나 뽑긴 했네? 와, 잠깐만. 이거 뭐, 쓰레기. 계란 후라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도 레전더리가 뜰 수는 있구나. 아, 아닌가? 여기 뭐 레전더리 확률 어빈이 나오고 있네. 와, 하나는 진짜 오반데? 황금 티켓은 나중에 뽑을게요. 황금 티켓 25칸 비워야 돼서 저 커먼 알을 다 없애야 할 듯. 근데 놀라운 사실, 저 이미 준전설 한 마리랑 엔테 있고, 그리고 전설 한 명 있습니다. 전설 잡았는 그 한 마리 떴는데? 그렇지, 얘. 얘 잡았고, 종이신도. 그리고 얘. 네크로즈마, 와! 뭐야, 이거. 다음에 네크로즈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차로 먹음, 가차. 얘는 내가 잡은 거고, 얘는 가차로 먹음. 다음에 네크로즈마로 한번 해보자. 아, 근데 재밌다. 아니, 포켓몬이 솔직히 제가 뭐 포켓몬 골드 세대니까 레드 그린, 아 레드 블루 포켓몬스터 골드 딱 그렇게만 재미 본 사람이라. 제가 아는 게 4세대가 끝이거든? 5세대부터 솔직히 얘네부터는 잘 몰라. 그래서 솔직히 막 게임이 그렇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근데 포켓몬 전투가 재밌네. 요번에 포켓몬 게임을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제대로 해봤는데, 물론 팬게임이라 제대로는 아니지만 본게임도 전투는 이런 시스템일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여행 그 모험하는 과정만 없앤 거 아니야. 그냥 포켓몬 전투 자체가 괜찮네, 재밌네. 어쨌든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었네요. 아, 재밌네.